영어 대체 구조라는 게 분당만 해도 약간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층고가 높지 않은 데다가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이웃집 사람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방음도 안 돼서 대충 애기가 자라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고. 응답하라. 네. 응답하라. 그게 참 싫기도 하면서 결국 시간 지나서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요리 눈사푼 거 아닌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보자.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6월 5일날인가 블럭스를 제가 다다음 날인가 가서 선생님 두 분께 그 얘기가 우리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선생님께서 공감을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좀 진짜 이대로 가는 것보다 이대로 그만두고 저기 조용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성이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좀, 아니, 속상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뭐, 이렇게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행간은 그런 것 같았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그 공모 내용물 들고, 시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는데, 그 공모 사업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 단위가 제법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자체와 매칭해야만 가능한 사업이었던 거고요. 근데 그 매칭해서 공모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여서 거꾸로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그 기술적인 게 필요했고 찾아간 건데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 사업은 재단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고 거기랑 파트너십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빠져라 이런 내용 함께 이해하는 건 이해됐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그 공모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성이라는 게 지역의 어떤 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 주체들을 잘 연결하는 데한 목적성이 있었다면 그와 걸맞는 옷을 입혀서 형식화했어야 되는데 아니 매칭에서부터 재단이 참여할 거를 상정을 해놓고 단체들 뭐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내정돼 있으니 내지 말아요라는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대단히 부당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람 돈을 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무릎 대표는 그때 속상하다 하고 이제 개인의 문제로 넘겼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유사한 경험을 겪었던 스님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부당함을 그냥 그 사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모여서 이런 이야기가 지역 안에서 있었고 행정적으로 부당한 것이니,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원래 취지가 이제 그 지자체의 어떤 재단이 할수 있는 성격을 가진 어떤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민간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서 공모 사업을 이제 낸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날 이제 성남시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건전한 경쟁 구도는 상당히 공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지금 5분 거리 어떤 그 문화 거점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양적인 팽창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를 각각의 단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오히려 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지원 사업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어떤 대립 구도, 경쟁 구도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 한 번도 이제 각자 사업에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
아니면은 또 그런 어떤 뭐 그런 관계자에게 전달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모하는 것들이 또 재밌고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시간이 짧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놀란 것은 풀뿌리 그런 지역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그런 기획으로 공모사업인 줄 알았더니 재단에서 이렇게 이미 내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열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건데 그럼 우리가 굳이 머리를 맞대고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조차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미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성격을 예, 규정을 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 그러하니 부분을 지었다면 되지만 마치 이렇게 그 공모를 기획서를 쓰는 다른 어떤 민간 단체가 다 들러리가 되는 듯한 약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고 물론 이게 성남시에서 그 결정을 해서 한 건 아닌 걸 알지만은 성남시에서 어쨌든 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걸 이미 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원년에서는 그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어쨌든 평가만 하고 그 다음 해에 매칭 사업으로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재단이나 어떤 그 다른 규모의 그 목적성이 있어서 그냥 그 소환 공모를 취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픈해놓고 그 취지만 밝혀서 저는 이제 제가 공문을 안 봤기 때문에 디테일을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공모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 공모 신청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찾아온 사람을 설명을 해서 이제 거세하는 경우니까 이건 되게 이상한 경우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때 조직과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왜 이렇게 그 대규모로 전국 단위로 공모에 임해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그 민간 업체와 경쟁을 해서 따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떤 의식들이 공유되면서 그 다음 해 정도는 굉장히 많이 그 숫자가 죽어서 민간 그 단체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그 공모에 그 선정이 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럴 때 그 경험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많은 팀들이 와서 민간 단체와 이렇게 교우하게 될 경우에 민간이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어떤 조직사회의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인적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해서 평상시에 다른 업무 내용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는데 가만히 그 어떤 그 사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불합리성이 느껴지냐면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지역 문화를 진작하겠다라는 상위 기관이 공모를 내서 전국 단위로 응모를 하는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 이제 하고 있는 토대 안에서 공모 내용이 나랑 맞아떨어져서 응모를 할 경우에는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내 일상이 공모의 내용과 합치돼서 거기에 응모해서 잘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더 이제 그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여갈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되게 바람직한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문화재단 내지는 지자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불합리성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고
수시로 자리 이동이 되고 이게 단순한 행정만 보면 괜찮은데 문화 예술을 다루는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라는 큰 틀에서 목적했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조리가 제일 많은 그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상급 기관에서는 이거를 민간을 정말 진작시켜야 이 문화가 제대로 성장할 것인지 그 토대에 대한 그 철학적 성찰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낸 건지 만약에 진짜 민간단체보다는 검증된 대학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재단이나 이런 팀워크 다 갖춰진 곳을 진작시켜서 행정적으로 그 편리한 쪽으로 기존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조리한 것이고 있었다면 이걸 분리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대학 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문화재단이 협력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지자체와 뭐 다른 기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분화해서 공모의 자격 요건을 만들 때부터 좀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서문시에서 그 공공거리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생각은 어떠세요?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걸 청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고 국가적 관심사에 국민적 지지도 엄청나서 일사천리로 뭐가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정말 핵심 연구 인력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거의 챙겨가듯이 그러면서 어떤 그 청으로 만들어서 뭔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 팀워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라라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한목적성인데 이것과 거리가 먼 경우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해내는 거기다가
저도 그게 되게 공감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단기적 전략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을 했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 어떤 의사결정 구조와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만한 행정조직들, 연구인력들이 분야별로 필요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구가 왜 늘어나야 되는지, 그 안에서 왜 그 조직을 그 단기 전략, 장기 전략 나눠서 연구 인력들을 더 이렇게 분야별로 확충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부처 이기주의로 가면 예산이 많이 떨어지고 생색내기 좋은 것들은 딱 끌어안고 조직을 독립하고 구조처럼 예속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막 엄중한 시기에 터졌어도 부처 이기주의 실제로 디테일로 말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들을 이야기 듣다 보면, 아, 이거 대단히 그 불합리하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면,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혹은 전공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일을 성심성의껏 목적성에 맞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서브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받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 우리 그 지자체 그 행정조직이. 그래서 시청에 대해서 좀 사실은 주민으로서 이런 얘기 막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 종사자이자 뭐 저는 이제 작업활동을 하지만, 그런 어떤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회주 선생님 얘기처럼 뭐 이거는 공동체를 엮어서 뭔가 문화를 형성하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제대로 네트워킹이 될까? 그리고 예산 준다고, 혹은 뭐 어떤 그게 어떤 출발부터가 하던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예산 딱 우리가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너희들은 봉사인데 더더군다나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토대를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되게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정치가 문화예술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복지 차원처럼 봉사단체처럼 임하고 있는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마을 안에서 무슨 뭐 공동체가 제대로 된 네트워킹을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강하게 예산에 대한 착등이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는 공모를 하거나 예산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해결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돈을 드는 거, 이게 내 입장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맞추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획 의도에는 다 좋은 말이 떠 있으니까, 누가 보고서는 정확히 그 사람의 의도를 유추해서 맞춰야 되느냐, 그거 정말 믿고 다가도 되느냐, 그런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허물편으로 수고하는 거 엄청난 노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가 다 소연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그런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아예 좀 투명하게 이건 뭐 다른 거라고 잘 나눠져 있으면 지금도 공모 사이즈라면 엄청난 공모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찾기 진짜 힘들고. 자격 요건이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무슨 정말 검증된 기관이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해서 고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이미 다 열어놓고 다 될 것 같은데 따져보면 다 안 되는 느낌. 그렇죠. 왠지 그 이제 몇 팀이 그 지원을 했어라는 어떤 수치적인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 정도였어야 하는 어떤 정량적인 평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민간단체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이제 옆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몇 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각자의 어떤 주어진 사업에 열중하느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식은 갖고 있어도 어떤
공통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나 하기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도 이제 흘렀고 이제 생각도 이제 축적이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에 재언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영 작가님이랑 한번 이렇게 주기적인 만남을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문화예술 쪽의 파트에 더 이렇게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부당함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지금 지역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집안의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저는 계기가 됐어요. 그걸 보는 게 저희 옆집 것도 사실 이렇게 분당이나 판교 쪽은 아마 이런 거가 조금 더 멀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성남이라서 더 그런 게 아니라 반가정으로 가요. 그리고 아빠는 아이들과 그렇게 잘 놀아주는 아빠가 아니에요. 원래 아빠는 아침에 셔틀 타고 회사 가고 엄마는 쇼핑을 하시고 아이들은 학원을 가느라 서로 바빴는데 이게 확 깨진 거야. 그러면은 3시가 같이 있으면 갈 때가 소비 생활 교통밖에 없는데 소비가 지금 가지 말하는 지역이 생겼잖아요. 캠프도 못 보내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오래 있고 이렇게 남편이 옆에 오래 붙어 있는 이런 답답한 형태가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5개월을 쉬었으면 우리 애가 남의 애를 쫓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 애가 남의보다 뒤처질 수 있잖아요. 이 기간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학원이 많은데 저는 그 풀뿌리 단체들이 유학이나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딱